한때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 게 유행이었죠. 뭐뭐뭐 절대 하지 마라. 절대 뭐뭐 하지 마라. 절대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라고 붙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입니다. 저 오늘은 아주 고전적인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화학 박피입니다. 오늘은 그 화학 박피 중에서 주로 많이 쓰는 제스너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때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 게 유행이었죠. 뭐뭐뭐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항상 얻어맞는 놈이 바로 이 화학 박피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유튜브 보거나 조심해야 할것 중에 하나는 절대 뭐뭐 하지 마라. 뭐 절대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라고 붙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화학 박피 중에서 제스너가 어떠한 경우에 효과적이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전부터 꾸준히 사용되고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는 제스너 솔루션 화학 박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화학 박피가 있지만 심플하게 딱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크필이라는 박피제를 사용하고 있고 제스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 두 가지 화학 박피는 공통적으로 표층 박피만 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죠. 우리가 박피를 할 때는 표층 박피, 중층 박피, 신부 박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신부 박피, 진피층 밑에까지 패널과 같은 강력한 화학 박피제를 이용해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건데 요즘에 그렇게 심층 박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효과가 좋으면 사진 한번 보시죠. 되게 얼굴에 주름도 많고 이런 분이신데 자, 시술 후 보시면 엄청 좋아지셨죠? 자, 그럼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얼굴에 엄청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리고 중층 박피는 조금 중간 정도 박피 정도로 사용하는데 요즘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표층 박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표층 박피는 뭐냐면은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피부 구조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게 표피고 그 밑에 진피층이 있죠. 자, 표층 박피는 이 표피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화학적으로 손상을 주고 이것을 살짝 자극을 줘서 박피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스너 솔루션은 표층 박피를 하는 대표적인 약물인데요. 제가 요즘에 조금 너무 위스키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제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그쪽 관련 유튜브를 좀 봤더니 싱글몰트라고 있더라고요. 싱글몰트는 한 개의 양조장에서 순수한 그 원액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니 워커, 발렌타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원액을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싱글몰트는 아니죠. 그걸 한 이유는 뭐겠어요? 조금 더 잘 조합하면 조금 더 풍미가 좋고 맛이 좋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온 거잖아요. 자, 제스너 솔루션이 굳이 이렇게 따지면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글라이콜릭 에이시드, 락틱 에이시드, 살리슬레이트 각각의 고유한 화학 박피제가 있는데 블렌디 위스키처럼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좋은 결과란 뜻은 결국은 부작용은 적고 결과는 좋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표층을 박피한다는 말, 이 말 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뭐뭐 절대 하지 마라. 그중에 항상 우리가 까이는 게 이 박피제잖아요. 아마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한 것도 이유는 있으시겠죠. 자, 얼굴에 내가 아무런 이상도 없고 피부 결도 좋고 뭐 굳이 박피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런 제스너 솔루션 굳이 자극을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할 필요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절대라는 말, 아까 반복적이지만 이 말을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운동, 우리가 적절히 하면 우리 몸도 튼튼해지고 스트레스 풀리고 좋은 건데 너무 과하게 하면 그 운동으로 인해서 부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약간 딴 말로 많이 쉬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제스너 솔루션과 같은 표층 박피는 어떤 분야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표피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기미죠. 물론 기미가 진피층까지 영향 미치긴 하지만 조직 사진을 보시면 표피층에 멜라닌 세포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멜라닌 세포가 헐크처럼 아주 화가 나는 상태죠. 그래서 많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표피층에다가 색소를 꽉 준 상태잖아요. 자, 이런 경우 당연히 레이저 토닝도 하고 진피층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때
제스너 솔루션 또는 밀크필 같은 걸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피층에 많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화학 박피 아주 얇게 부드럽게 해서 해당 부분 표피층에 손상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은 턴오버가 빨라져서 바깥으로 빨리 탈락하게 되죠. 그럼 밑에서부터 새로운 표피가 쭉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기미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한번 논문 한번 보시죠. 자, 논문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레이저 토닝과 레이저 토닝 플러스 이런 화학 박피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땠을까라를 검증한 논문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레이저 토닝만 하기보다는 이런 표피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해주면서 레이저 토닝을 했더니 조금 더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 표피 그 부분에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드름이죠. 여드름은 아주 깊은 곳일 경우에는 진피층에도 막힐 수가 있지만 대개는 표피 근처에서 뭐가 딱 마개가 생기는 거고 피지가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시죠? 당연히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붉은 부분들은 염증주사 놓고 항생제도 먹어야 되겠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볼록한 부분은 직접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딱딱 바늘 찔러서 다 짜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림 보실까요? 속에서 막혀서 피지가 뭉쳐있는 경우는 자, 옆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겉에서는 편편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짜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해 보시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면 되겠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박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제스노 솔루션을 여드름 치료 때 거의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부에다가 도포를 하게 되면 제스노 솔루션은 수용성, 지용성 다 녹이는 효과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을 좀 녹여줘서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여드름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스노 솔루션 자체가 단순히 무언가를 뚫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드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논문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논문, 여러 가지 뭐 비교 논문을 한 거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스노 솔루션을 사용했더니 여드름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말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선생님 박피제 썼더니 제스노 썼더니 여드름 좋아지니까 저는 여드름에 제스노 솔루션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못됐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록 오래된 치료법이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절대 문제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질환을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수단을 잘 활용해서 각각의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박피 충분히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적절히 피부과 선생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뭐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화학 박피제 제스노 솔루션도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니까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께서 피부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